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쉬워지는 주산 수리샘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땠나요? 물론 우리 주산 수리샘 친구들은 다 착하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다 한 번씩 복습해 봤겠죠? 복습은 왜 한다고요? 우리가 배웠던 걸 잊어버리지 않고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겠죠? 주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복습은 꼭 중요하답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랑 복습하기로 이제 약속한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 배울지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의 자리에 숫자를 더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물론 계산하면서 답이 두 자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두 자리 숫자를 직접 더해 볼 거예요. 1의 자리에서 더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복잡하겠죠?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원리만 알면 아주 쉽거든요. 분명히 우리 친구들은 조금만 다 들으면 이해를 전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자리의 숫자를 더하는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자릿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여러분은 주판의 오른쪽 부근에 있는 이 바로 자리점을 찾았어요. 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곳이 기준이 되고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계산을 했던 1의 자리죠. 자, 그럼 10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그래요. 바로 1의 자리 한 칸 왼쪽. 바로 이 자리가 10의 자리예요. 우리가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없었을 때 10의 자리에 1을 놓고 그렇게 계산을 했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러니까 1의 자리 바로 앞에 자리가 10의 자리. 두 자리 숫자 중에 바로 앞에 숫자가 놓여지는 바로 이곳이 10의 자리인데, 자, 그러면 그보다 하나 앞에 자리, 바로 이곳은 어디일까요? 10의 자리보다 큰 수의 자리겠죠? 1의 자리보다 큰 수 10의 자리였으니까 10의 자리보다 한 칸 왼쪽에 바로 이곳은 10의 자리보다 큰 수일 것 같은데, 여러분,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99보다 컸던 수, 바로 100의 자리예요. 자, 이 10의 자리의 한 칸 왼쪽에 바로 이 자리는 그 100의 자리예요. 자, 이렇게 주판의 어느 자리가 1의 자리고 어느 자리가 10의 자리인지는 이미 예전에 한번 배웠기 때문에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 10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기대되지 않나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한번 그림을 보면서 우리 이번 시간 처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와, 진짜 두 자리 숫자를 직접 더해보는 거예요. 자, 20 더하기. 20은 어디다가 더하면 될까요? 1의 자리? 아니죠. 20은 자체로 10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10의 자리에 2를 더하면 이것이 바로 20인데요. 자, 20 더하기 8. 8은 어디다 놓아야 될까요? 8은 1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다가 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50을 더해 볼 건데요. 자, 50은 어느 자리에다 놓으면 될까요? 자, 이곳은 1의 자리, 이곳은 10의 자리. 50은 바로 10의 자리의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5를 더하면, 바로 10의 자리에서 5를 더하면 이것이 바로 50이에요. 자, 그러니까 20도 더했고, 8도 더했고, 50도 더했고, 이렇게 세 수를 전부 더하고 나니까 몇이 됐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8. 78이 되었어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무조건 1의 자리의 수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십의 수를 더할 때에는 두 자리니까 10의 자리에서 바로 더해줘야 되는 거죠. 자릿수 확인하는 거 역시 중요하겠죠? 조금 전 그림에서 봤던 문제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처음에 20부터 더했었어요. 자, 20은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이곳? 이곳? 바로 이곳은 1의 자리, 이곳은 10의 자리. 20은 10의 자리니까 10의 자리에 2를 이렇게 놓으면 바로 이것이 20이죠. 자, 그런 다음 우리가 8을 더했었어요. 이번에는 20을 놓은 자리가 아니라 8은 1의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엄지와 검지를 써서 8을 더해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숫자가 몇이었죠? 50이었죠? 50은 어느 자리? 10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5를 더하면 바로 이것이 50이죠. 자, 그래서 이 세 수를 모두 더하고 나니까 어때요? 답은 바로 78이 되었죠. 자, 이렇게 주판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어땠어요? 조금 더 쉬운 느낌이 나죠? 자, 그럼 다른 문제 그림을 보면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0은 어느 자리에다 놓으면 될까요? 그래요, 10의 자리에 7을 놓으면 바로 70이 더해졌어요. 자, 그리고 9는, 자, 여러분 정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9는 1의 자리이기 때문에 10의 자리가 아닌 바로 이곳 1의 자리에 9를 더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6을 더해야 하는데요. 6도 1의 자리에서 더해야 하지만 어때요? 1의 자리에는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먼저 1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더 많이 더한 만큼의 수를 1의 자리에서 빼줘야 되죠. 몇 만큼? 4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4만큼을 1의 자리에서 빼고 나면 답은 바로 85가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그냥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다 울림이 있어서 조금 복잡했던 것 같네요. 자, 조금 전 그림에서 풀어본 문제 우리 주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이 자리에서 10의 자리에서 7을 만들었고요. 바로 이것이 70, 70이라는 숫자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숫자가 9였는데 9는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6은 마찬가지로 1의 자리에서 여기서 더해야 되지만 이미 1의 자리는 9가 놓여지면서 더 이상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이 도와줘야 되겠죠? 10이 이렇게 도와주고, 자, 우리는 6을 더하려고 했는데 10을 더했으니까 얼마만큼 더 많이 더한 거예요? 더 많이 더한 4만큼을 1의 자리에서 빼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85가 나왔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큰 주판에서 설명하니까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몇 개 직접 풀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자, 숫자가 전부 다 아주 큰 숫자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부터 할까요? 70, 20, 90, 60, 50. 자,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같이 풀어봅시다. 70, 바로 이 자리에서 7이죠? 70, 20은요, 역시 10의 자리에서 1을 더해주고요. 90은 어때요? 우리 이제는 1의 자리가 아니라 10의 자리에서 더해야 되지만 지금 10의 자리는 더 이상 더할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9를 더하고 싶은데 더할 수가 없을 때는 또 바로 그 앞에 이 자리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네요. 자, 100의 자리에서 1을 더하고 더 많이 더한 만큼 이렇게 10의 자리에서 빼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 여기서 9를 더해야 되는데 9를 더하지 못했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하나 올려주고 더 많이 더한 만큼을 이렇게 빼줬어요. 자, 그리고 60을 더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머리와 꼬리의 방법을 쓰면 돼요. 여기서 60을 더할 수가 없으니까 10의 자리에서 6을 더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100의 자리에서 1을 올려주고, 자, 더 많이 더한 만큼 4만큼을 빼줘야 되지만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와 6의 꼬리 몇? 6의 꼬리 1을 같이 올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50은 이렇게 간단하게 더할 수가 있으니까 어때요? 이 문제의 답은 290이 됐어요. 자, 우리 이 친구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으니까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70, 20, 90, 60, 50. 이번에는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안 하고 같이 한번 계산만 해볼게요. 70, 20, 90, 60, 그리고 50. 290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10의 자리에서 더했으니까 1의 자리를 더하는 그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1, 7, 3, 5, 6. 와, 갑자기 또 쉬워진 느낌이에요. 1, 7, 간단하죠? 1의 자리에서 전부 다 더하면 되니까요. 3은요, 더할 수가 없으니까 10의 자리 1 더하고
더 많이 더한 7만큼을 빼주고요. 더하기 5, 그리고 더하기 6은 10의 자리 1 더하고 머리와 꼬리를 같이 올려주면 답이 구해졌네요. 답은 22예요. 자, 이번에는 몇십 몇과 며칠 더해 볼 건데요. 그림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주판에서 풀었던 문제를 이렇게 블록으로 그림을 보면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걸 살펴보는 건데요. 자, 보니까 이 블록이 모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짜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블록이 있네요. 바로 이것이 10이겠죠? 10이 네 개가 있으니까 10, 20, 30, 40. 40에서, 자, 보세요. 한 개짜리 블록 다섯 개, 바로 5겠죠? 이렇게 40과 5를 더하면 전부 45. 45가 된다는 것 여러분 블록을 보면서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주판에서도 40과 5를 더하면 4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블록을 이용해서 몇십 몇과 몇의 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블록 43. 자, 10개짜리 블록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으니까 40, 그리고 한 개짜리 블록이 세 개가 있으니까 자, 이만큼은 전부 43. 43이겠죠? 43에서 다섯 개만큼을 더 더해 볼게요. 자, 그러면 10개짜리 블록은 여전히 4개, 40, 그리고 한 개짜리가 3과 5가 모여서 총 8개가 됐네요. 그래서 답은 바로 48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10의 자리는 4는 그대로 내려오고 3과 5가 더해져서 8이 만들어져서 이 문제의 답은 모두 48이 되겠죠. 자, 블록을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계산해야 한다는 거. 바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몇과 몇십의 합, 두 자리와 한 자리 수의 더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1의 자리에서 더하기를 하는 것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은요. 바로 두 자리 수는 10의 자리에서 바로 거기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은 오늘도 성공이에요. 자, 그럼 파이팅 하는 의미에서 오늘 두뇌 체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의 집중력을 키워주는 숨은 그림 찾기예요. 오늘은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다 같이 한번 그림 볼게요. 자, 우리 친구가 기린을 타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숨겨져 있는 그림이 세 개가 있는데 어때요? 다 찾았나요? 지난번보다 빨리 찾은 것 같나요? 우리 한번 찾은 것을 비교해 볼까요? 자, 왼쪽에서부터 그래요. 여기 사탕이 있네요.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초록색 모자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도 찾았나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기린의 뿔에 여러분 앞정이 보이시나요? 그래요. 바로 기린의 뿔에 앞정이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번보다 빨리 찾은 것 같나요? 집중력 훈련도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하게 되면 더 향상될 수 있답니다. 주상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오늘의 암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친구들, 이제부터 머릿속에 주판알을 잘 굴려보세요. 처음에는 암산할 때 손가락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판처럼 만약 7을 놓는다면 엄지와 검지로 동시에 놓는 동작을 취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머리에 훨씬 더 잘 기억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우리 암산은 그림 주판 모형부터 시작해서 같이 암산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림 보세요. 자, 이 그림 며칠 말하고 있죠? 그래요. 위달, 아래알 모두 합하니까 7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모두 7을 만들고 있나요? 그래요. 자, 거기에서 0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 6을 더해야 되는데 6은 어떤 방법으로 더하면 될까요?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없으니까 10의 자리 1 올리고 머리와 꼬리를 같이 올려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13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2는 어떻게 하면 되죠?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래 알은 하나밖에 없지만 위달 5를 아직도 쓸 수 있기 때문에 2는 5보다 작은 숫자라서 더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까지 13이었으니까 2는 위달을 내리면서 더 많이 더한 3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이 15가 만들어졌다는 거 우리 친구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호산 암산도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불러서 암산으로 푸는 호산 암산도 해봐요. 자, 불러놓기를 우리 친구들 준비하고 있죠? 암산으로 하는 거예요. 5원이요. 8원이요. 9원이요. 4원이요. 7원이면 머리랑 꼬리를 올려주는 것까지. 답이 몇인가요? 답은 33. 맞아요? 자, 이 문제 답이 33이 맞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조금 전 문제에 5원이요 라고 했으니까 5를 더하고 8원이요 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은 머리와 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더해줘야 되겠네요. 9원이요 라고 했죠? 10의 자리 1 더하고 더 많이 더한 1을 빼고 4원이요 라고 했으니까 5를 이용해서 역시 더 많이 더한 1을 빼주고요. 마지막으로 7원이요 라고 했죠? 10의 자리 1 올리고 머리와 꼬리 두 개를 올려주고 나면 자, 이 문제의 답은 역시 33 맞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도 잘 풀 수 있는지 불러볼게요. 불러놓기를 9원이요, 5원이요, 2원이요, 1원이요, 4원이면 선생님이 너무 빨리 불렀나요? 자, 9원이요, 5원이요, 2원이요, 1원이요, 4원이면 답이 몇이에요? 이번에는 답이 21. 이번에도 21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9, 5, 2, 1, 4. 9, 여러분은 한꺼번에 놓아야 돼요. 그리고 5, 2, 1, 4. 자, 모두 이렇게 21이 만들어졌는지 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역시 21이 만들어졌나요? 모두 잘했어요. 자, 이렇게 호산암산까지도 해봤고요. 이제는 세 개의 숫자를 더하는 문제 조금 더 볼 건데요. 자, 40 더하기 6 더하기 80의 답을 구해볼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만들면 되나요? 40은 두 자리수니까 10의 자리에서 4를 놓아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6을 더해야 되는데 6은 어느 자리예요? 1의 자리에서 이렇게 더해줘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더해줄 숫자는 80이에요. 80은 뭐부터 한다고요? 우선 80을 어디에서부터 더할지 자리부터 찾고요. 10의 자리에서 더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10의 자리에는 이미 4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8은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의 자리에 1을 올려놓고 10의 자리에서 더 많이 더한 만큼 2를 빼줘요. 왜 2를 뺀다고요? 바로 8을 더하려고 했는데 왼쪽에 1을 놓은 것은 10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더 많이 더한 2만큼을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한 답이 몇이 됐어요? 126이 됐네요. 수를 더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어디에서 더해야 할지를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였죠. 며칠 더할 때와 몇십을 더할 때 자리가 같았나요? 아니죠. 달라졌어요. 우리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확실히 구분하기로 해요. 자, 이 문제 주판에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조금 전에 40, 6, 그리고
80을 더했는데 80은 바로 이 자리, 다시 10의 자리에서 더해야 되는데 더할 수가 없으니까 100의 자리에 1 더하고 더 많이 더한 이만큼을 빼줘서 역시 답이 126이 되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10의 자리에서 계산을 할 때도 1의 자리에서 마치 4 더하기 8을 할 때와 같은 방법을 썼었어요. 바다 울림이 있는 덧셈을 구하는 방법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40에서 80을 더할 때도 우리는 바다 울림이 있는 덧셈의 방법을 쓴 거죠. 다른 점은 1의 자리가 아니라 10의 자리에서 했다는 것, 바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주판의 자릿수만 잘 보면 우리 친구들은 모두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몇십과 몇의 합을 구하는 연습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우리 친구들 숫자 보면서 같이 계산해 볼게요. 3, 9, 50, 1. 이렇게 네 개의 숫자를 더할 건데, 자, 3, 9. 자, 여기서 50을 더할 때, 우리 친구들 여기서 더하는 친구들 있나요? 이 자리는 1의 자리니까 50은 여기서 더하면 안 돼요. 50은 10의 자리에서. 이렇게 10의 자리에서 5가 바로 50이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더해주고요. 그리고 1을 1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더해주고 나면 이 문제의 답은 63이 됐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숫자가 하나 더 커졌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9, 50, 3, 20, 8. 9부터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 숫자는 50. 10의 자리 5. 3은 다시 1의 자리. 10을 더하고 더 많이 더한 7을 빼주고요. 20은 다시 10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2를 올려주면 바로 이것이 20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을 1의 자리에서 더해주고 나면 자, 이 문제의 답은 90이네요. 이렇게 몇십과 며칠 더하는 것은 다 할 수 있겠어요?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가 섞여 있어도 10의 자리에 놓을지 1의 자리에 놓을지만 구분을 잘하면 여러분은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더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전부 배웠으니까요. 자, 그럼 다음 그림 이어서 볼게요. 자, 수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이번에는 4개의 숫자를 다 더하는 문제예요. 하나하나 풀어보면요. 자, 30부터 만들어 볼까요? 10의 자리에서 3. 다음 7은 10의 자리에서 놓나요? 아니죠. 이번에는 1의 자리에서 7을 더해주고요. 다음에 90을 또 더해야 하는데 10의 자리에서 바로 더할 수가 없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주판 하나를 사용하면 되겠죠. 1의 자리에서 1을 올려주고 10의 자리에서 더 많이 더한 1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90까지도 계산을 했고 남은 것은 5를 더하는 건데요. 1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5만 더하면 끝이죠. 5도 역시 바로 더할 수가 없으니까 10의 자리 1을 먼저 놓고 1의 자리에서 더 많이 더한 만큼의 5를 빼줘요. 자, 이렇게 다 더한 답은 132가 됐네요. 자, 이 문제도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큰 주판에서 같이 하나하나 계산해봐요. 자, 30, 10의 자리 3, 7은 1의 자리에 7, 90은 다시 10의 자리에서 9, 5는 1의 자리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역시 132가 맞죠? 자, 이렇게 몇십을 더하다가 며칠 더하기도 하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떤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요. 주판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 그것만 여러분이 주의를 하면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것과 비슷한 문제 몇 개 더 풀어보면서 몇십과 몇의 합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70, 5, 80, 4. 자, 이 문제는요. 우선 70부터 10의 자리에 놓고 5는 1의 자리, 80은 다시 10의 자리, 4는 1의 자리에서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의 답 정말 빠르게 구했는데요. 159가 나왔네요. 자, 우리 이번에는 숫자가 하나 더 많아졌어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연습해 볼게요. 9, 50, 3, 10, 4.
우리 친구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선생님 굳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9, 50, 3, 그리고 10, 마지막으로 4까지. 자, 이렇게 전부 다 답을 구하고 나니까 답은 76이 됐네요. 이번 시간 우리가 무얼 배웠었죠? 몇십과 몇째합, 이 두 자리 숫자를 더하는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특히 기억할 건 뭐라고 했어요? 1의 자리와 10의 자리는 같은 자리에서 더한다고요? 맞다고요? 아니죠. 몇을 더할 때는 1의 자리에서, 몇십을 더할 때는 두 자리 숫자니까 10의 자리에서 더해야 한다고 했어요. 몇과 몇을 더할 때는 같은 1의 자리에서, 몇십과 몇십을 더하려면 이것도 역시 같은 자리 수니까 같은 10의 자리에서 더하면 되겠죠. 더하기는 더하기인데 두 자리 숫자와 한 자리 숫자의 덧셈을 했었잖아요. 몇십과 몇을 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두 자리 수를 더할 때는 10의 자리에서 놓아주고 한 자리 수를 더할 땐 1의 자리에서 더해주라는 것. 이렇게 자기 자리만 잘 찾으면 두 자리도 세 자리 숫자도 다 잘 더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의 주산 실력이 아주 빨리 늘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50을 만드는 덧셈, 100을 만드는 덧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신나고 재미있는 한 주 보내자고 약속해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